근데 맞춰도 안 갖고 싶을 것 같아. 아니, 잡아주세요. 자, 눈 감고요. 자, 하나, 둘, 셋!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인기 이겨나 미키! 오 선배님 수입니다. 잘 봤네. 아 네. 이제 우리가 저번에 네. 그 스텔라 네. 임성영 씨에게 지목하라 했는데 그게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찍으면은 사람들이 알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찍기는 찍고 방송은 지금 안 나간 상태입니다. 방송은 안 나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찍어야지 다다다다 쳤기 때문에 요거 플러스. 이렇게 얘기할 거야. 이렇게만 하면 못 맞추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명품을 두 개 정도 준비했다고 하고 요즘에 겨울이니까 목에 목도리 같은 거 이렇게 걸치면 되잖아. 네. 목도리가 비슷한 게 이제 구렁이가 어 괜찮다. 아 저희 들고 있는 거 뽑아야지. 근데 사람들이 이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알고 이걸 만지면은 이게 나는데 모르고 만지면 이게 뭔지 모르죠. 제가 한번 제대로 소개해보겠습니다. 그 이후에는 또 춤도 배우고 할 텐데 이제 춤만 배우면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. 몰카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G 구렁이 몰카 와후 와후 뭐야 개씨발 와 뭐야 와 뭐야 와 와 만져보셔도 돼,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. 눈 쓰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기 예금의 미키! 꽝수입니다. 자,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,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? 이게 청순하다고 표현해야 되나? 아니면, 베이글이라고 또 표현을 해야 되나? 아니면 섹시라고 표현해야 되나? 정말 또 여러가지 매력을 가진 또 안무가라고 얘기해야 되나? 아니면 댄서라고 얘기해야 되나? 아니면 춤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?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입니다.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~ 안녕하세요. 이수원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이 손끝에서 담배 향기가 올라가요. 바람은 피세요? 공감하는 웃음인데. 아니 근데 말을 못하면 그게 다 진심이더라고. 사람들이. 아니 아무것도 안 핍니다. 담배 나고 좀 바람 나고. 한번 냄새 한번 네, 맡아보겠습니다.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?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. 나이 밝혀야 됩니까? 아니 안 밝혀도 상관없습니다. 아 일단 네, 안 밝힐래요. 본인의 매력은 청순한 건지 아니면 베이글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섹시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. 일단 베이글은 아닌 것 같고. 네네. 네. 베이글은. 베이글은 좀. 어떤 게 나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. 베이글은 약간 이렇게 좀 얼굴은 귀여운데. 네. 얼굴은 좀 섹시하고. 아. 그런 건데. 아, 나는 베이글이라서 배가 이렇게. 아, 이글이글 배가 막 이글이글. 엑셀러라이트가 네. 그러면 본인은 청순한 스타일. 굳이 꼽자면 약간 그런. 아니 혼자서 얘기하고 굳이 안 꼽아도 되는데 자기가 굳이 꼽았네요. 아, 네. 한국 사람들은 단어에 좀 민감하잖아요. 우리 그 휴먼 스토리 저 친구도 중국집 하다 왔거든요. 그래서 주방장 하다 왔다 그러면 엄청 싫어하고 중국집 셰프라 그러면 또 좋아하고. 셰프와 주방장은 너무 느낌 차이가 너무. 아니 어쨌든 음식 하는 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? 그럼 뭐 주방장으로 아니 아니 니코틴이 왜... 땡기나 이런 거 냄새를 아니 그러면 전자담배 한번 쓱 빨아버리시더라고요. 아니에요. 그 본인을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? 저는 일단 안무가인데 네. 안무를 짜는 사람을 안무가라고도 하지만 이제 뭐 춤을 추고 뭐 이런 사람들도 통틀어서 안무가라고도 하니까. 아 그러면은 좀 유명하신 분 중에 이렇게 춤을 가르치신 분이 있나요? 가르친 친구들은 뭐 되게 유명한 이제 마마무 친구들 데뷔하기 전에 이제 친구들
패션이 해녀예요? 해녀? 근데 잡으면 안 돼요. 아니, 제주도에서. 아 근데 제가 어떤 이미지죠 여성분들한테는? 아 되게. 네. 되게 훈남이죠. 보디가드 같고 약간 멋있는. 근데 죄송한데 분명히 아까 여기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힘들어 계속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가다가 잠시만요 나중에는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이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방송해야 되는 아 그러니까 아니 멋진 남자 멋진 여자 Try. 지금 이런 사태가 자꾸 이런 사태가 거의 아롱 사태 아롱 사태 아 그리고 이제 유튜브 촬영이니까 네네.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출연해 주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그 출연료를 좀 주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근데, 아 진짜요? 네.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20만 원이든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을 드리는데 아는 사람은 솔직히 그걸 주기가 돈을 이제 주고 받기가 좀 애매해서 네. 주고 받기가 좀 애매해서 네. 그렇죠. 야, 네. 그렇죠. 야,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실망하셨어요? 아니에요. 아 그래? 아니에요. 아 그래서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. 아 그래서 어저께 우리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? 아, 네. 아 어저께 인터넷으로 명품을 주문했습니다. 진짜요? 네 혹시 진짜요? 네 혹시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혹시 발렌티노라고 아세요? 발렌티노? 예. 나 말해 뭐해 말해. 알죠. 아 근데 솔직히 좀 많이 고가인 거 아시죠? 네. 그래서 많이 고가라서 저희가 이제 모든 분에게 줄 순 없고요. 눈을 감고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지갑이면 지갑이다. 아니면 신발이면 신발이다. 아니면 스웨터면 스웨터다. 걸그룹 본도 못 받아갔잖아요. 그때 그래갖고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네, 네. 네. 그래서 그렇죠. 시계가 너무 갖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한 개를 주니까 거의 네. 대부분 못 맞춰서 보기를 많이 못 가져가시더라고. 그래서 저희가 이번부터는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발렌티노를 또 제가 받아가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. 네, 네. 상자가 약간 오래된 모습이 아 2월 상품입니다. 저게 티셔츠 하나에 예. 막 120만 원 이러더라고. 그러니까 아 이게 솔직히 감당이 안 돼서 약간 2월 상품도 괜찮잖아요. 아, 그럼요. 예. 저희가 이제 눈 가리개도 준비를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눈 가리개. 저 이거를 해도 아니 눈 가리개. 아니 마스크잖아요. 아니 마스크인데 제가 안 쓰... 아니 이거 새 거예요. 이거는 제 거는 여기 있어요. 제 거는 아, 되게 오케이. 잠깐만. 쓴 모습이 진짜 궁금한데. 잠깐만요. 아 이게 새 거구나. 자 이게 새 거예요, 새 거 진짜로. 진짜 새 거 맞아요. 와 진짜 새 거예요. 보이더라고, 이건 안 보이더라고요. 명품입니다, 명품. 오 진짜 안 보이네. 네, 안 보여요. 아예 안 보여요. 자 일단은 지금은 손을 만지면 안 됩니다.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. 이게 첫 번째 아니 나 이런 거 보여.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게 자, 첫 번째 물건이죠. 그대로 있고요. 자 이게 첫 번째죠. 아 네 첫 번째. 네 이거는 나중에 맞출 거예요. 지금은 지금 손등 대신 것 같은데 미리. 자 이러면 안 됩니다. 상품 받으려고. 자 두 번째. 발렌티노. 네. 발렌티노입니다. 딱 열어서. 발렌티노에 뭔지 맞춰야 돼요. 이거를 지갑인지. 슬리퍼인지. 슬리퍼인지. 제가 안대를 벗길 겁니다. 자, 만져주세요. 자. 손바닥으로 만지면 안 돼요. 제 손이에요, 제 손이. 어디? 자, 하나 얘기해주세요. 1번 지갑, 2번 슬리퍼, 3번 신발. 3번 신발. 오케이. 자, 하나, 둘, 셋. 아! 셋. 목에 걸린 건 뭔지 모르고 있었어. 아 내가 진짜 이런 거 왜 해? 진짜 내가 그걸 다 알았어. 진짜 멍청이야. 이런 것도 어떻게 했어. 근데 이거 안 눌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엄청 자 미녀 우리 베이글 안무가 지몰카 구렁이 몰카 성공했습니다. 와후. 안녕하세요. 미키란촌 조카 예예예 예온이에요. 미키란촌 유튜브
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